안녕하세요. 자수실험실 라늄랩의 라늄입니다. 오늘은 지하철 환풍구 하면 떠오르는 영화인 7년 만의 외출에 마릴린 먼로를 꽃자수로 수놓아 보았어요. 여러가지 소품에 수놓으실 수 있는 먼로 꽃자수 도안은 무료로 라늄랩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25번사 블랑 6가닥을 사용할 거예요. 7년 만에 외출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바람이 나오는 환풍구 위에서 먼로의 스커트가 펄럭이는 장면인데요. 이 먼로의 원피스를 보시면 주름이 있어요. 플리츠 원피스인데요. 이 주름을 블랭킷 스티치로 표현할 거예요. 그래서 꽃잎으로 표현할 거예요. 바늘을 빼서 아래에 꽂아줍니다. 그리고 처음 바늘을 뺀 곳 옆에서 다시 바늘을 빼면서 실을 걸어줍니다. 아래에 또 바늘을 꽂아주고 다시 위에서 실을 걸어주면서 바늘을 빼줍니다. 꽃잎의 가운데로 방향이 모이게끔 블랭킷 스티치를 계속합니다. 블랭킷 스티치를 빽빽하게 수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빈 공간이 있게 수놓았어요. 주름이 있는 플리츠 원단을 생각해보면 바깥쪽으로 접히는 부분과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실이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힌 주름으로, 빈 공간을 안쪽으로 접힌 주름으로 표현하기 위해 블랭킷 스티치로 꽃잎을 만들었습니다. 이번에도 블랑 6가닥을 사용할게요. 먼로의 치맛자락이 환풍구 바람에 펄럭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안 자체에서도 꽃잎의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그렸는데요. 그 포인트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꽃잎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수놓을 거예요. 그래서 디테치 블랭킷 스티치를 할 거예요. 바늘을 빼서 첫 번째 블랭킷 스티치 아래로 바늘을 빼줍니다. 이때 왼쪽 실을 바늘 밑에 둔 후에 바늘을 빼주면 바탕에 블랭킷 스티치에 고리가 하나 걸립니다.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고리를 계속 걸어줍니다. 지금은 바탕에 블랭킷 스티치 고리 하나마다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의 고리를 하나씩만 걸어줄 거예요. 그렇게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의 첫 번째 단을 만듭니다. 꽃잎의 끝에서는 그저 다시 바늘을 원단에 꽂아주는 것으로 스티치를 마무리합니다. 두 번째 단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첫째 단 고리 하나당 3개씩 새로운 고리를 걸어줍니다. 그럼 조금 더 풍성한 입체감의 꽃잎이 되겠죠?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는 바탕 스티치를 이용해서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는 것인데 하나의 바탕에 몇 개의 스티치를 하느냐와 몇 단을 쌓아서 스티치를 더해줄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저는 여기서 꽃잎에 펄럭이는 느낌을 더 살려보고 싶어서 꽃잎마다 다르게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었어요. 아래쪽의 작은 꽃잎들은 1단 또는 2단 정도로만 스티치를 해주었고 위쪽에 조금 더 큰 꽃잎들은 3-4단의 디테치드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어서 입체감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부분적으로 더하고 빼주고 자유롭게 스티치를 해주었어요. 펄럭이는 치맛자락 같나요? 25번사 310 3가닥, 745 6가닥을 사용할 거예요. 꽃술을 만들 건데요. 이 부분은 양귀비 꽃에서 힌트를 얻어서 도안을 그렸어요.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워줄 건데요. 가운데 부분은 3가닥을 사용해서 조금 낮게 스티치를 하고 나머지 바깥쪽 부분은 6가닥을 사용해서 조금 높게 스티치를 할 거예요.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운데 검은색을 사용한 이유는
마릴린 먼로의 매력점이 생각나서였어요. 테두리의 연한 노란색은 먼로의 금발에서 따온 색을 사용했습니다. 바늘을 빼고 실 아래에 바늘을 둔 채로 두 바퀴를 돌려서 바늘에 실을 감아줍니다. 바늘 끝에 매듭이 모이면 원단 뒤에서 바늘을 빼서 매듭을 고정시켜줍니다. 이게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. 노란색 부분에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한 번 채워주고 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봉긋하게 올라와 보일 수 있도록 스티치를 더해줍니다. 몇 개의 스티치만 더 쌓아주어도 입체적인 느낌이 남다르게 보일 거예요. DNC 25번사 977-472를 세 가닥씩 사용할게요. 휘피트백 스티치로 줄기를 만들 거예요. 이 부분은 먼로의 다리에서 따왔는데요. 꽃의 줄기나 사람의 다리나 비슷한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먼저 977 세 가닥으로 백스티치를 해줍니다. 백스티치는 앞으로 진행하는 스티치를 한 땀씩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백스티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. 위쪽 줄기에서는 양쪽에 백스티치를 한 줄씩 더해주었는데요. 한꺼번에 휘프트 백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땀 간격과 위치를 신경 써서 맞추어 주었어요. 그래서 사칠이 세 가닥으로 감아줄 때 위쪽에서 한꺼번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하나로 감아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잎은 줄기에 사용한 색상을 그대로 사용해 주었어요. 먼저 실을 준비할게요. 잎에 총 3개의 팝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할 건데요. 꽃잎 쪽으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워지게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도록 실 색상의 배합을 다르게 해 주었어요. 팝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할 거예요. 먼저 짧게 한 땀을 떠주는데 한 땀 가운데서 바늘을 빼줍니다. 다시 바늘을 그 짧은 땀 밑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때도 앞에서 한 블랭킷 스티치처럼 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옆에서 또 짧은 땀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키며 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고리 끝을 바늘에 하나하나 걸어줍니다. 이제 바늘 쪽 실 말고 스티치 쪽의 실을 바늘 뒤쪽으로 걸어서 바늘을 감싼 채로 잡고 그 사이에서 바늘을 빼줍니다. 그러면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고리를 한 대 모아주게 되는데요. 이제 이것을 원하는 곳에 바늘을 꽂아서 고정시켜줍니다. 두 번째 실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고리를 걸어서 팝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합니다. 이 스티치가 통통한 느낌이라 입체적인 꽃잎과 잘 어울려 보였고 디테시드 블랭킷 스티치처럼 고리를 만들어가는 스티치라 함께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. 마지막 세 번째 팝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는 꽃잎과 가깝기 때문에 흰색의 비중을 더 높여서 실을 준비했어요. 세 개의 스티치를 수놓아서 하나의 잎을 만들어줍니다.
마지막으로 잎이 달린 줄기 또는 나뭇가지를 만들 건데요. 이 부분은 먼로의 하얗고 동그란 귀걸이에서 따왔어요. 그래서 흰색 비즈를 사용할 거예요. 흰색 실 한 가닥을 사용해서 비즈를 쭉 수놓아 줄 건데요. 여기서는 백스티치처럼 비즈를 수놓았어요. 한 번에 비즈를 다 꿰어서 일자로 수놓은 다음 중간중간 따로 고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비즈를 두세 개씩 사용하면서 백스티치처럼 되돌아와서 다시 수놓는 방식이 조금 더 곡선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. 직선이면 상관없겠지만 곡선으로 비즈를 수놓을 때는 구슬의 모양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그때 느낌을 봐가며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7년 만에 외출해 먼로가 꽃자수가 되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라늄이었습니다. 안녕.